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연계 통합 구현입니다. 연계라는 거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통합 구현의 개념을 먼저 보고 있죠. 단위 모듈 간의 연계와 통합으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게 통합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스템에 따라 다양함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모듈, 모듈, 모듈. 우리가 보통 모듈을 기능 단위로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과 기능을 연계하고 통합하겠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기능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도 나오고 사용자 요구사항도 해결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연계통합 구현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연계 데이터와 연계 환경 구성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은 성능, 보안, 데이터 발생 패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연계 요구사항 분석 시 필요한 요소는 입력물, 도구 및 기법, 출력물 등이 있다. 자, 입력물은 뭐 구성도, 구성, ERD, 이 객체관계 모델인데요. 나중에 배워요. 테이블 정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도구 및 기법은 인터뷰나 체크리스트, 설문, 델파이 기법, 연계 솔루션 비교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출력물 분석서, 요구사항 분석서, 데이터 정의서, 회의록, 뭐 이런 게 있다가 되어 있어요. 자, 요 입력물을 바탕으로 이 출력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볍게 넘어가죠. 연계 요구사항 분석에 필요한 입력물도 나와 있네요. 자, 시스템 구성도 응용 프로그램 구성 테이블 정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를 적어 놓은 거예요. 기관별 네트워크,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논리적 위치 필요하고요. 구성도니까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구성, 송신 연계 데이터가 발생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메뉴, 화면 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계될 때 발생 시점 및 주기 패턴 등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형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이블 정의서, 정의된 테이블들의 속성 및 정보, 제약사항, 테이블 간의 연관도, 데이터 형식 및 정의, 공통 코드 정의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뭐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계 요구사항 분석에 필요한 도구 및 기법 나와 있는데, 자, 요구사항 분석은 항상 뭐 비슷비슷해요. 사용자 인터뷰부터 나와 있죠. 연계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필요성을 식별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터뷰 진행 전에 연계 대상 시스템의 기능과 서비스를 확인한다. 확인해야 인터뷰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분석 체크리스트, 연계 시스템의 구조 정의를 위해 환경, 보안, 성능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점검한다.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설문조사는 목적에 따라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 식별한 다음에 연계 주기 이런 것들의 분석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뭐 항상 비슷한 얘기예요. 연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연계에 필요한 요소를 인터뷰하고 설문을 한다는 뜻이죠. 자, 델파이 기법, 연계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연계 데이터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합의하는 기법이다. 델파이 기법 앞에서 잠깐 봤었죠? 그 델파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문가가 이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계 솔루션 비교 분석. 비교 분석은 말 그대로 비교를 분석하는 거죠. 장단점을. 이것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사실 아니에요. 자, 연계 요구사항 분석에 필요한 출력물 다 암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계 요구사항 분석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서 했으니까 분석서가 필요한 거고, 이 분석서 통해서 야, 어떻게 분석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정의서는 식별된 요구사항 및 입력물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고, 항상 이 인터페이스의 이제 정의, 식별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식별했냐,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요소를 보면은 항상 주기, 뭐 형식, 방식, 데이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계라서가 아니라, 연계라서는 여기 앞에 연계가 붙는 거고요. 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는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오고 가는지, 어떤 식으로 오고 가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지를 명시하는 게, 정의하는 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계 인터페이스 위쪽에 무슨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를 서로 연계한다, 시스템을 연계한다, 모듈을 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연계한다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표준화가 훨씬 더 중요해요. 데이터를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표준화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계 데이터 표준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표준화를 하려면 이 데이터가 뭔지 서로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파악을 하는 걸 어려운 말로 식별이라고 하죠.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사이에 전달되는 데이터인데 송수신 데이터의 유형이 다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연계 데이터를 식별하고 식별된 연계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연계 정의서를 작성한다. 식별한 다음에 표준화를 하고 이 표준화된 걸 어떻게 표준화했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준화하는 방법, 식별을 눈으로 보면 되는 거고 파악하면 되는 거고, 자, 표준화 나와 있습니다. 자, 연계 범위 및 항목을 정의한다. 연계가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항목을 먼저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화된 정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순수 데이터인지, 이게 데이터 코드인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연계하고자 하는 정보를 상세화해서 각 항목의 데이터 타입 및 길이 등을 확인한다. 이 데이터가 인트형인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뭐 문자형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연계 항목이 다를 경우엔 수신 시스템 기준으로 변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변환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연계 코드 매핑 및 정의, 코드화된 정보에 대한 매핑 정보를 제공해서 송수신 측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핑 정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코드가 예를 들어서 A1, 뭐 B7, 뭐 C 2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A1의 실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인사과. 그다음에 얘는 뭐 영업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코드 말고 실제 코드가 가리키는 데이터. 자, 요런 정보를 매핑이라고 표현해요. 사상이라고도 하고요. 이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드면은 코드만 갖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코드가 가리키는 정보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계 코드. 자, 매핑 정보를 제공해서 송수신 측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 송수신 시스템 간 상이한 코드 정보를 표준화한다. 서로 코드가 다르면 안 되니까요. 자, 코드로 관리되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의 전환 및 검색 조건으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이건 항상 뭐 코드는 딱 연결 1대1 대응되어 있는 게 코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지금 다 표준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변경된 데이터의 구분 방식 정의. 송신 측에서 변경하여 수신 측에 전달된 데이터를 이후에 식별하기 위해서 송신 측에 식별키 항목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이따 볼게요. 송신 측 데이터를 수신 측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경이 진행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다. 데이터의 송수신 여부, 일시, 오류 코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 정보를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데이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라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떠한 데이터가 여기로 도착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변형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입맛대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저쪽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식별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얘가 001번이었다. 얘도 001번이에요. 그러면 얘 001번이네. 그럼 여기서는 001번이 뭐지? 확인해 보니까 아, A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끔. 이런 게 식별키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변경됐다, 삭제됐다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게 식별키 다음에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항목, 이게 뭐 어떤 데이터가 뭐가 삭제됨, 변경해서 들어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추가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연계 방식 정의, 연계 정의서,
송수신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현황을 작성하고요. 연계 명세서, 연계 정의서에 작성된 인터페이스별로, 연계 정의서에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쭉쭉쭉쭉 무슨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됐단 얘기고, 인터페이스별로 송수신되는 데이터와 인터페이스 항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한다. 여기 인터페이스가 뭐 1번 인터페이스, 2번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연계 명세서는 1번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쭉 적고, 2번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쭉 적고,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연계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변환되거나 표준화된 연계 데이터를 테이블 및 파일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고. 구성된 연계 데이터는 생성 시점이나 뭐 주기, 그리고 지원 기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될수 있고요. 파일 형식은 태그나 구분 기호, 그 다음에 다양한 확장자 형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파일 이름만 봐도 확실하게 구분이 될수 있게끔 뭐 하라는 뜻이죠.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엔 연계 통합 구현이에요. 자, 방금까지는 이제 정의, 분석하고 정의 내리고 이제 썼으니까 그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니까 송신 시스템과 중계 시스템, 그 다음에 수신 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거쳐가는 거죠, 이렇게.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변환합니다. 자, 표준화 한다고 했죠. 송신 모듈과 데이터 생성. 데이터 송신 상태를 모니터링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송신 모듈 당연히 송신 시스템이니까 있겠죠. 내부 연계에 필요한 필수 요소로 연계 솔루션에서 데이터 생성에 대한 처리를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계 시스템, 자, 외부 시스템 간 요게 지금 이거랑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놈이랑 요놈 얘기하는 거죠. 연계 시 적용되는 구조로. 내 외부 구간의 분리를 통해서 보안성이 강화된다. 보안성을 위해서 해놨나 보네요. 자,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중계 모듈이 들어간대요. 자, 송신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거나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신된 데이터에 대한 오류, 뭐 잘못 도착을 했다든지 뭐 재전송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오류 처리를 도와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 시스템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수신된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하도록 정제한다. 이것도 뭐 변환이랑 비슷합니다. 연계 데이터의 수신 및 현황 오류 처리를 모니터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다 변환되고, 매핑되고, 오류 처리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 시스템에 맞게 다듬어서, 이게 변환보다는 좀 다듬는다는 표현이 조금 낫겠네요. 다듬어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연결은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각 연계 시스템들을 연결해주는 통신망이다. 유선과 무선, 공중망, 사설망 따위의 물리적인 망과 통신 규약을 위한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에 포함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프로토콜이 통신 규약이에요. 뒤쪽에서 엄청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 부분은. 뭐, 요 정도 개념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